진짜 시대. 참된 애국을 실천하는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을 찾아 나선다. 절전스타 K. 2013년 전기절약의 새로운 역사를 쓸 주인공은 누구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치열한 레이스를 마치고 절전을 실천하는 진짜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절전스타 K!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숙박, 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 및 상점 분야에서 전기절약에 앞장서온 주역들. 이들 중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절전 스타는 누구? 첫 번째 주인공은 절전은 전략이다. 숙박업계 부문 대표 마술사십니다. 빠샤, 빠샤, 빠샤. 예전처럼 아케사라, 아케사라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절전으로 마술처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스타를 잡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에 맞는 절전으로 행복까지 잡는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 부문 대표 공사의 씨를 소개합니다. 절전 행복, 낭비 불행. 절전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전기절약이 최고예요.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빠져나가는 전기를 잡아라. 상점 부문 대표 자영업 씨. 빠져나가는 전기까지 잡아라. 이게 바로 진짜 절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식을 전환한 절전 영웅 바로 저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합니다. 희야, 전기 절약해. 너는 너무 낭비했잖아. 네, 오늘 각계각층의 전기 절약 명인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전기 제품 아껴 쓰기의 달인 강전기. 여러분, 전기 절약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진부한 절전은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낭비는 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절약 행동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 난방과 조명 관리의 교본 전난방.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전기 절약 공통 지침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공동지침을 소개합니다. 첫째, 전기온풍기, 스토브 등 전열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또는 사무용품은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도 잊지 말고 꼭 뽑아주세요. 셋째,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 20도씨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쓰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반드시 끕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3명의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업계 대표 마술사씨. 숙박시설의 절전은 보다 전략적이랍니다. 사람이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공실 시간대를 이용하고 연회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용자가 적은 숙박시설의 공실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엘리베이터의 운전대수를 줄이고 실내 온도는 18도씨 이하로 조정합니다. 연회장의 준비 및 정리 시에는 필요한 부분만 불을 켜고 연회장 및 회의실의 이용 스케줄을 조정하며 투숙객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 부문 공사회씨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똑같이 전기절약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용자의 특수성에 맞게 전기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절전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시설 내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은 자제하고 낮은 층은 걸어서 이동합니다.
중식 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며 점심 시간과 야간 시간에는 조명을 끕니다. 의료 시설 내 환자와 관계없는 관리실, 사무실 등은 겨울철 건강 온도를 유지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 전원을 차단하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난방기 가동은 중지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실내 온도는 겨울철 건강 온도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히 끕니다. 마지막으로 상점부문 대표 자영업실을 모시겠습니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백화점 같은 곳은 일반 생활 공간보다 전기 소비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전기부터 잡는 것이 절전의 시작 아닐까요? 음식점,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의 상점에서는 출입구의 에어커튼을 사용하지 말고 출입문을 꼭 닫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별로 적절하게 점등 및 소등합니다. 개방형 냉동 냉장 진열장은 냉기가 새지 않도록 비닐 커튼을 설치하고 전시용 가전제품의 전원은 가급적 끕니다. 상점의 간판이나 옥외 조명은 최대한 소등하고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절약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절전 스타 후보자 3명의 전기 절약 행동 요령을 만나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몹시 궁금한데요.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우! 브라보! 아, 정말 영혼을 울리는 전기 절약 방법인데요. 아,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최고입니다. 네, 냉정한 절전의 세계를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절전 스타 K 최종 우승자가 바로 제 손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절전 스타 K 최종 우승자는요, 최종 우승자는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결승 진출자들. 과연 2013년 절전스타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최종 우승자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2013년 여름, 에너지 절약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재미있는 실험과 다양한 사례로 소개했던 에너지 X5. 올겨울 더 유익한 정보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무장한 시즌2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너지 X파일 시즌2 coming soon! 최종 우승자는요? 놀랍습니다! 올해는 3명의 후보자 모두 절전스타에 등극하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결과! 최종 라운드 진출자 선언이 절전스타에 등극! 우리 주변에 절전 스타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지금 전기 절약을 실천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절전 스타 K! 쭉 가볼게요. 계속. 배가 부르구나. 이게 바로 진짜 진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최고요. 최고요. 쳐다보고 한 3초 있어야 돼요.